은채의 첫 번째 일기. 2023년 3월 3일 금요일, 날씨 맑음. 숫자 3이 3개나 들어가는 왠지 특별한 날. 오늘은 드디어 은채의 스타 일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너무 떨려. 나 잘할 수 있을까? 은채의 스타 일기. 어색해. 난 아직 어색하다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드디어 은채 스타일기 첫날이 밝았는데요. 저는 은채 스타일기에서 은채를 맡고 있는 은채입니다. 은채입니다. 은채의 스타일기는 일단 처음이니까 오늘이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제가 친해지고 싶고 닮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을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고 대기실에서 같이 얘기하고 노는 그런 프로인데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완전 ISFP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낯이 좀 가려요. 제가 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긴장이 될 땐. 누가 산업하고 계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아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뮤직뱅크도 소개해드리고 은채 스타일기를 열심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짠! 이제 이 복도를 제가 이렇게 카메라와 함께 다니는 게 참 어색하네요. 여기가 바로 무대예요. 어머, 약간 동굴처럼 나오네. 아주 가깝죠? 여기 다 대기실이 있답니다. 이제 오늘 스타일기. 안녕하세요. 스타일기 첫 회를 함께할 선배님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 계단. 뭔지. 여기 계단 완전 익숙하죠? 항상 뮤뱅에서 챌린지 찍으면 여기서 찍거든요. 그리고 이 자판기에서 사진도 찍고 끝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대기실에. 저 이제 갑니다. 가요. 짠. 왔습니다. 들어가볼게요. 해요. 들어가도 되나요? 잠시만요. 안 된대요. 기다려야지. 기다려볼게요. 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대기실 보러 오셨군요. 네, 근데 안 된대요, 아직. 더러운가 봐요. 자,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머,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들 들어가시는데 저만 못 들어가고 있어요. Whisper, whisper, whisper.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기실에 오! 은행장님 어쩌고 계십니까? 은행장님이세요. 처음이거든요. 되게 쫄르게 모여 계시네요. 아니, 저희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와, 오늘 아침에 샵에서 뵌 것 같은데. 그래요? 샵 안 갔는데? 샵에 안 갔다고요? 네, 샵 안 갔는데.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소원하나. 그러니까요, 오늘이 아니라요. 평소에요.
오늘 아침에 샵에서 뵌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오셨죠? 아니. 저 오늘 은채 스타일기 스타일이거든요. 무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하실 분 막내랑 세 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친구 파이팅! 가볼까요?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가 바로 한강이다. 언제 오시죠? 들어가도 되나요? 네. 좀 조촐하지만. 뭐 신발 신고 누가 올라오래? 멤버들이 허리가 안 좋아. 어, 왜 물어보시는? 나도 물어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보이즈라고. 네. 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아, 진짜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말씀하시는 거지? 일단 편하게 앉을까요? 네, 편하게.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라이언이시잖아요. 네. 거침없이 라이언. 뭐라고요? 거침없이 라이언. 아니야, 걸어봐 위험할 것 라이언. 눈빛은 거대한 디자이어. 야, 많이 봤나 보다. 네, 그 파트만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아, 진짜요? 어, 멋있었어. 뿌듯하네요. 네. 거침없게. 뭐, 진행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진행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 제 스타일이 첫 번째 네. 스타일입니다. 아, 첫 번째. 와. 은채. 그렇죠. 알죠. 아니, 은행장님이잖아요. 저희도 막내라고 불려왔지만 또 06년생이시잖아요. 삼촌이기 때문에. 네, 되게 편하게 그냥 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촌이면은 저희 멤버 언니들. 이 발언 취소하도록 할게요. 그만하면 멤버 너무 아니, 막내들을 모신 만큼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본인이 막내라는 거를 만족하시는 편이에요? 어, 저는 굉장히 저는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 가끔 아, 형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끔 있어요. 어, 아, 그래? 언제요? 나도 개이득이라 생각하지만 한 명씩 뭔가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다던가 폴라로이드 찍어야 되는데 자, 뭐 맞춤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나는 10명을 기다려야 돼. 사실 그때 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인데 그래, 난 기다릴게. 인생도 먼저 갈 거니까? 어, 맞아. 그러니까 가는 게 거니까? 가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만족하는 편이세요? 저 완전 대만족이요, 저는. 오. 그러면은 형들이 약간 우쭈쭈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면 약간 강하게 잘하는 스타일?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강생 스타일이에요. 강목형. 그냥 지켜봐요. 우쭈쭈 스타일이신가요? 네. 네 명의 엄마가 있거든요, 저는. 혹시 말을 그러면 존댓말로? 거의 반말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마돈이한테도? 뭔가 존댓말 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죠. 신기하게 존댓말. 상현이 형한테만 그래도 존댓말하고 나머지 다 반말. 상현이 형이 마티 형이거든요.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왜 자꾸 날 보면서 말하는 거야? 무슨 대답을... 공감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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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중요해요. MBTI가 보세요. MBTI 아까 믿으 저는 T예요, T? ENTP요. F? F? 네! F. T라는 그 사실 자체부터가 서운한 거예요. 저 그 짤을 본 거 같은데? 유명해요, 유명해. 나 이 짤 본 거 같아. 근데 그냥 T라는 거 자체가 서운해요. 이 F끼리만 있다가 대화를 해보면 네. 서로 이제 맞춰주느라 산으로 가요. 서로 이렇게 그랬지. 또 약하세요. 그랬지. 아니, 그래서 어, 그랬구나 하면서 얘는 갑자기. 저 언니들도 T거든요. 어, 다 T예요? 그 맏언니 두 명이 T인데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우울해서 나 머리 했어 하고 얘기를 하면은 우울해서 나 머리 했어 하고 얘기를 하면은 우울했는데 머리 했다고 사진 보내면 무슨 머리 했어? 일단 머리는 아니지. 왜 우울해가 먼저 나와야지. 아니 우울했으니까 머리를 바꿨대. 그래서 일단 뭔지 보고 좀 우울하다가 먼저잖아요. 넘어갈게. 다음 질문 뭐죠? 이잖아요. 이 친구가 없거든요. 저 완전 아이거든요. 완전 아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신... 어, 역시 F! 그래? 어, 아 그게... 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 않는데. 그래? 난 그게 조금 느껴져. 아, 그래요? 완전 아이인데. 친구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다가가서 혹시 우리 이렇게 할 친구 할래? 하면서 얘기를 하면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친구 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스키 스트레이키즈의 한이라는 친구가 데뷔했을 때 쟤 랩 잘하네? 쟤랑 친구해야 되겠다 해서 첫 만남에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와 너 랩 잘하더라 전화 한번 줘라 친구하자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친해진 친구. 와 대박이야 네 근데 이제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한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문이 마음에 담아뒀던 지금 영상 편지 한번 친구 아니 이 MC를 하면서 친구가 많아지면 얼마나 맞아요 그래요 없어요? 뭐 없나요? 실제로 데뷔하고 친해진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완전 E예요 네. 그 MX 기준이라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 먼저 다가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웅채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셔야겠다 여기다 볼 때 기준님이 나한테 다가와준 것처럼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KBS 오면은 꼭 드신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음료수는 여기 바로 옆에 오가다 오가다? 오가다 저도 먹는데 뭐 식혜. 드세요? 식혜 저는 무조건 식혜 식혜를 저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식혜 자체를 안 먹어보셨어요? 아 그건 아닌데 오가다에서 안 먹어봤어요 아. 저는 딸기라떼 먹어요 아 딸기라떼 맛있지? 딸기라떼 맛있어요 식사는 없어요? 여기 앞에 틈새라면이 있어요 거기가 우와. 진짜 배달 엄청 빨리 되고 아 진짜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라면을 드세요 라면과 뭐 김밥도 팔고 뭐 김밥도 팔고 다 팔아요 식당 관리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저 항상 화보 찍거나 그리고 전날에 라면을 엄청 먹어요 대박 살이 너무 9kg 빠졌어요 어리시잖아요 몇 살이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네, 진짜 젖살이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짜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거 있을 때 잘 관리하시고 지금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없어져요 저는 많이 붓는 편이라서 붓기 빼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도 라면을 오히려 드신다고 하니까 아, 저 붓기 진짜 심해요 붓기 뺄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진짜 모든 방법 다 써봤거든? 그냥 그 물에 타먹는 거 있어 근데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 잠 어떻게 주무세요? 잠이요? 자세 완전 저 이렇게 이렇게 잠 부어요 잠은 천장을 보고 그냥 이렇게 뱀파이어처럼 잠들어야지 진짜로 옆으로 잤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얼굴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얼굴 부어서 이게 진짜로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차에서도 이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드시기도 싫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싶은데 얼굴은 붓기 싫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오기 전에 그 더비분들께 네. 궁금한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네. 여기서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네. 그래서 직접 여기 노란색 칸 중에 뽑아서 랜덤하게 나온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뽑아볼게요 네 사진이요 아. 네, 에릭님께 사랑의 불시착 어떤 장면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 네. 이렇게 직접 그냥 진짜 나쁘다 재현하지 마세요 아 이거 마지막 화였어요 마지막 화였나? 뭐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이별하게 되는 그게 너무 슬퍼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핸드폰으로 찰칵 본투비 아이돌 여기는 이제 크롭해서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손님들이 되게 천상 아이돌이다 그니까요 완전 천상 아이돌 이거 어떻게 노란색 네 뭐야 딱 내 거 뽑았네 나도 랜덤이에요 다 뼛속까지 T인 학년이 아 잠시만 단단한 멘탈의 학년이가 멤버들에게 서운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속 시원하게 말해주시면 돼요 난 나 알 것 같아 저 몰라요 형이 서운할 때는 우리가 형의 개그에 리액션을 해주지 않을 때 이 서운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그걸 알면서도 리액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쭈쭈하지 않는다 왜냐면 안 웃기니까 리액션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운했나요? 아 저 서운하죠 왜냐면 그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잘 앞으로는 저라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너거 뽑아봐 빨리 짠! 자, 선우에게 요즘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패션 아이템 사는데 꽤 많은 금액을 썼다고 들었는데 이것만큼 진짜 후회 없는 소비다 싶은 패션 아이템 탑3가 있는지 궁금해요 은채 아기 은행장 화이팅이에요 하트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비분들 더비 고마워 제가 옷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올해 엄청 꾸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오. 네, 그 러버 보이? 아, 네. 맞아요. 그 귀여운 모자잖아요. 비니? 그 너구리가 있더라고요. 너구리가 있어요? 네. 너구리가 있는 줄 몰랐네요. 너구리가 있어요. 제가 또 별명이 너구리라서. 근데 저도 패션 아이템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MC 하면서 그 모자, 러버보이 모자 쓰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그래요? 샀는데 네. 아직 못 썼어요. 어떤 걸로 사셨는데요?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를 사셨어요? 제가 더 귀여울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비교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 신선하다. 아니, 저희 오늘 또 김승민의 스타일이 저희 더보이즈가 이렇게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였어요. 손님이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었어요. 네. 일단 진짜 이시네요. 네, 이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뭔가 많은 걸 배워가는 느낌이요. 어, 그래요. 진짜. 꼭 샵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샵에서 조금 더 초췌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만히 봐. 아, 가위바위보. 죄송합니다. 자. 와, 뭐야? 왜 저러지? 왜 가위바위보를 했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 타이머로 찍을까요? 오늘은 제 스타일이 첫날이었다. 더보이즈 선배님과 함께했는데 긴장도 되고 기도 많이 빨렸지만 좋은 조언을 많이 들어서 좋았다. 그리고 오가다 식혜도 꼭 먹어봐야지. 오늘 얘기 끝!